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으로 선호하는 1위는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월급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딱딱한 조직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한때 노랑진 학원가는 공시생들로 붐볐다. 더불어 노랑진 컵밥거리도 인산인해를 이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문을 열지 않은 가게가 많고 빈 가게도 많다. 아예 공시생 자체가 없다란 이야기까지 들린다. 공무원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것이다. 정년까지 다닐 수도 있고 연금 혜택도 커서 인기가 많았던 직업 공무원. 하지만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그들은 이젠 일반 기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올해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9급 경쟁률 역시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월급이 생각보다 적고 연금은 덜 받게 된 데다 경직된 조직 문화는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막 시작한 젊은 공무원들도 이직을 고민하기도 한다. 9급 공무원 첫 월급을 타고 나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걸 보고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묶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정원도 매년 1%씩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시험 문은 좁아지고 합격 이후에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공무원 인기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 논란을 수습하면서 9급 공무원을 언급했다. 특히 청년층과 공시생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발언이 청년들의 영년을 건드린 것이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행정요원 우모 씨는 권성동 본인이 추천했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장재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면서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라고 발언했다. 즉 자신이 추천해서 7급 해달라고 했는데 9급으로 했단 말이다. 게다가 행정요원 9급에 들어갔는데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나 강릉촌놈이라고 말을 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29.2:1이다. 한여름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는 공시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화가 날 발언이었다. 압력을 가했다는 표현이 사업가이자 강릉시의 선관위원인 아빠 찬스 혹은 아빠의 친구 삼촌 찬스로 채용된 것도 모자라서 9급이 별것 아닌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유명 교육업체 광고를 패러디해서 권 직무대행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권성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에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당내에서부터 나왔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적 채용 인사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인사 문제와 거리를 도왔던 권 직무대행은 최근에 대통령실 감싸기 모드로 전환을 한 듯한데 지나치게 급변치만 느낌이다. 한 보수 유튜버에 의하면 안정근 씨 누나를 대통령이 채용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특별 채용된 행정위원 우모 씨는 대선 당시에 윤석열에게 1천만 원을 후원한 고액 후원자였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인 선관위원은 이 문제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 현직 선관위원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느냐, 또 대통령실 직원의 아버지가 선관위원을 맡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권 직무대행은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정치 성향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선관위원인 우 사장은 후원금을 못 내니 아들 명의로 고액을 후원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권 직무대행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사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광안리에서 청년 당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들, 사인을 해주는 모습 여러 장을 올렸다.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라고 했다. 전국을 유랑 중인 이 대표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하룻밤 동안에만 1,000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장기전에 돌입했는데 이 대표에게 힘을 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때문이다. 이준석은 최근 KBC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건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6개월 뒤 당대표직 복귀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정리가 된다면 이 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발언도 나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다. 여하간 이번 공무원 구급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체제에 여러 쓴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히 기득권 정당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노량진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권성도 씨 팬클럽 운영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으로 공격을 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정권을 되찾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런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단 말인가. 이는 윤석열 그에게 표를 준 사람들의 탓이기도 하다. 현재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손가락이 궁금하다.